전 세계가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탄소 중립으로 향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쓰고 있는 걸 대체하는 것들을 많이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풍력 태양광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정해줘서 그렇죠. 기업들한테 던지고 투자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안 할 수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지. 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많지가 않잖아요. 뭐 해외하고의 이런 밀접한 교역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나라 입장에선 전 세계의 흐름에 발을 맞춰야 되는 당연하죠. 네, 그런 네. 운명인데 그게 어떻게 될까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자, 사브로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 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이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스페셜 신과 함께 순서로 여러분 뵀는데요. 작년 이맘때쯤인가요? 저희가 그린피스의 이 에너지 문제 또 기후 문제 이런 스페셜리스트 두 분을 모셔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눠봤었잖아요. 그래서 연간 기획으로 올해도 두 분을 좀 모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도 함께 해주셨던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투자 분야의 가장 정통한 애널리스트라고 평가받으시는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하 위원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제는 한국에너지 대전환의 일자리 창출과 그 효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이시죠. 김지석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뵙습니다. 네, 1년 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죠. 양연호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맞습니까? 제가 캠페이너라고 한 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열심히 활동하고. 네. 네. 1년 동안 그 지구가 어떻게 다시 좀 살아났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더 퇴보했습니까? 아니, 이게 좀 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구온난화는 더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거를 온실가스를 많이 줄여서 탄소 중립을 하면은 나빠지다가 멈출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고 야, 요즘 날씨가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 이런 얘기도 우리 가끔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였나요? 4월 초순이었는데 네. 30도까지 올라가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그날은 좋지만 생각해보면 좀 약간 네. 섬뜩한 일이죠. 그렇죠. 한병화 의원도 뭐 에너지 전환 문제라든지 이런 거 꾸준히 천착해 오셨는데 요즘 어떠십니까? 뭐 그냥 열심히 일하고 요즘 제일 바쁜 게 네. 그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 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네. 그동안 이제 유럽이 이 러시아에 의존하던 화석 연료의 진면목이 이제 네. 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걸 이제 대처해야 되는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뭐 대부분 다 재생에너지 또는 그린 수소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책들 확대가. 그래서 그거 뭐 따라가느라고 바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탄소 중립과 글로벌 투자 동향에 대한 얘기부터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탄소 중립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기한을 두고 우리 정부 또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이 탄소 중립을 2030이냐 2040이냐 뭐 그 이상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스케줄에 맞춰서 글로벌 투자 자금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그럼 몇 가지 뭐 이슈를 한번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소개했던 건데 네. 탄소 국경세를 저희가 소개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들어오면은 타격 있으니까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후 위기는 위기인 거. 본 게 예. 예전에는 뭐 한다다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그 1년이 당겨졌어요. 예. 예, 그래서 2026년에 시작한다고 했다가 25년으로 지금 당겨졌고 국경세가 네,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제품도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이렇게 네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범위는 더 넓어지고 그다음에 되게 결정적인 게 전력 배출량 관련해서 간접 배출량 그 뭡니까?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만들 때 전기가 만들 때 온실가스가 안 나왔지만 그 부품이나 이런 거 원자재에서
전기를 쓰는 것 때문에 나왔던 간접 배출을 예. 잡아서 그거를 탄소 국경세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훨씬 강화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이제는 한전이 전기를 안 바꿔주면 네. 애꿎은 기업들이 유럽 수출할 때 부담을 이제 받아야 되는. 만약에 내가 네. 자동차를 만드는데 나는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만들었지만 화석연료로 쓴 한전의 에너지원 때문에 나는 간접 배출량을 간접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원래 한 무상 할당을 좀 해서 네. 그러니까 연습을 좀 시켜주는 기간을 10년을 잡았었는데 예. 그거를 4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6년이나 단축했어요. 네. 예. 그러면 시기도 당겨지고 또 범위도 확대되고 그리고 유예 기간도 짧아지니까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빨리 뭔가 해야 되는 거군요. 양 캠페인은요. 네, 맞습니다. 그 기존에 저희가 EU 집행위원회 입법안에 들어가 있었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들의 그 규모를 봤을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추산했던 게 연평균 30억 정도, 30억 달러 정도가 됐었어요. 네.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요. 근데 지금은 이제 55억 달러로 넘게 이제 추산이 되거든요. 예. 그럼 전체 EU에 수출하는 품목의 기존 5%였는데 10% 가까이 이제 플라스틱이나 석유화합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맥킨지나 뭐 무디스 이런 데서도 그 굉장히 컨설팅적인 측면이나 또 어떻게 보면 신용평가기관의 입장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걸 한번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이게 제가 농담 반 진담반으로 그린피스가 되게 뭐랄까 경쟁자들과 위협을 느낀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전 같으면 그린피스 같은 데나 이렇게 좀 내놨던 보고서가 이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올 초에도 1월 달에 맥킨지에서 탄소 중립 전환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거를 보면은 그 향후 13년간 그 273조 달러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2020년만 봐도 그때 GDP의 6.8%가 요 온실가스 관련된 곳에 투자가 됐었고요. 예. 그게 이제 2026년에서 30년 사이에는 약 8.8%까지 그 높아져야 그렇구나. 되고 그다음에 서서히 내려와서 좀 낮아지는데 2050년까지 평균적으로 전 세계 GDP의 7.5%를 투자를 해서 네. 탄소 중립을 가야 된다라고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린피스는 그러면 훨씬 더 강한 어조로 보고서를 쓰셔야 되겠는데 앞으로 이런 그 맥킨지나 무디스에서 이런 식으로 쓴다면 아, 예. 뭐 그런 면이 있죠. 왜냐면 사실 저희는 항상 얘기하는 게 2050년보다 더 빨리 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 네. 사실 뭐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비했기 때문에 네. 2050년까지 하는 것도 2050년. 쉽진 않습니다. 예. 네. 지금 다들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그거라도 잘 되면 일단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구나. 다만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사실 독일 같은 경우도 5년을 앞으로 땡겨버렸거든요. 네. 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겠다고 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이게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 여기 보시는 방송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탈탄소 공정이나 제품 그리고 고탄소 제품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예. 뭐 내연기관차를 대체한 전기차라든지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그런 제품이나 그런 공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워딩을 되게 잘했더라고요. Rich in opportunity.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인 건데 그 기회가 많다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 저걸 잘하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 저의 해석은 그게 중의적인 것 같더라고요. 하필이면 딱 그 쓴 게. 그래서 네. 아무튼 뭐 배터리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을 또 보조하려면 또 배터리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엄청난 기회가 있으니까 또 해보고 또 뭐 거기 이제 동시에 컨설팅도 받으세요라는 게 있겠죠. 예, 다만 이쪽이 확실히 기회라고 이제 좀 굉장히 강하게 나온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안 의원님, 해외 투자 기관들이 우리 한전 채권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례도 있어요? 벌써 한 몇 년 됐죠. 네. 일부 뭐 네덜란드 아마 연기금 관련된 네. 얘기일 것이고요. 네. 지금도 계속 그 블랙록 같은 제일 큰 데잖아요. 네. 그런 데는 계속 지금 뭐 심지어 기업들한테도 네. 레터를 다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블랙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굴리고 있죠. 예. 굴리고 있는데 그 친구들의 가장 큰 탑 프라이어리티 최우선 순위가 이제 ESG 쪽이거든요. 예. 근데 ESG 중에서도 특히 요즘은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쓴 자료도 미국 SEC죠.
증권거래위원회 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SEC에서도 앞으로 이제 모든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탄소 감축 계획을 갖다가 공시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안이 이거는 뭐 미국의 상장된 회사만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네. 여기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직접 배출, 간접 배출까지도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 상장된 애플에 애플이면은 그 보고서 뒤쪽에 공시사항으로 나한테 납품하는 애들이 어떻게 이제 감축을 할 것인가 계획도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탄소 중립으로 향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 네. 그런 지금 시.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 용어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얘기들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RE100이라는 거,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라는 그런 거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어떤 압박이 스스로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기업들은 현실적인 압박으로 느껴지는지요? 뭐 제가 알기로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기업이라서 되게 많이 쓰지만 그 아리베 하겠다고 선언을 한 지 벌써 한 1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납품을 받는 업체가 하라고 요구하는데 이게 불가능하면 사실 못 하겠죠. 근데 사실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그걸 하는 업체와 안 하는 업체가 품질은 비슷하더라도 아리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은 이쪽이 좀 더 마음에 드는데 아 그냥 저쪽 해야겠다 아리백 하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350개 정도가 되는데 네. 그 중에서 70개가 넘는 기업들이 협력사들한테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부품을 애플 같은 회사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탄소 중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에너지 전환 또 기후 문제에 대한 연구들을 정말 많이들 하고 계신데 우리 저 한 의원님은 좀 다른 앵글에서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투자라는 관점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돈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구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환경 걱정도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 걱정은 사실 잘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안 하고. 이겁니까? 아니 뭐 돈이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게 생존이 걸린 생존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생존은 사실은 우리가 잘 못 느껴요. 네. 뭐 당장 우리가 숨 쉬는데 불편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내 일자리를 생각하고 예. 네. 뭐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도 아마존이 2030년에 이제 아리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5년 앞당겼거든요. 2025년부터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어저께 한 3기가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계약을 또 체결을 했어요. 네. 이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 가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리백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최근에 마련됐고 그나마 그것도 현실적으로 하는데 한전의 도움이든 여러 이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너무 나태하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투자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게 예전에는 사실은 뭐 분단의 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탄소 감축을 못하는 그런 아마 능력 때문에 그런 네. 정책적인 의지 때문에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 다 팔아야죠. 다 팔고 미국 주식하고 유럽 주식하고 중국에 아주 열심히 잘하는 업체들 투자를 해야죠. 되겠죠.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정부의 정책 운용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의 마음들이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그 부분이 좀 미약한 게 저는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아, 그러니까 저도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그린피스가 나와서 경제 걱정 해주고 있고 맥킨지 얘기하는 게 이게 사실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뭐
저도 생활을 해야 돼. 저도 애들 대기업 다녀봤고.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그냥 뭐 조금 실천해서 각성한 사람들의 뭐 이런 걸로 해결되는 정도 스케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최근에 나왔던 그 UN의 IPCC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 아무도 읽지 않는 3,000페이지짜리 있는데 거기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온실가스 감축의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러니까 자금을 3배에서 6배 정도 늘려야 된다. 네. 그래야 이게 해결을 할 갈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뭘 보호하고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지금 쓰고 있는 걸 대체하는 것들을 많이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게 전달이 안 돼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정부를 괴롭히거든요. 그 재생에너지 더 해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두 배로 늘리기로 했어요 목표를. 아리백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소니가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안 하면 우리 공장 옮겨야 된다라고 하니까 정치권이 받아들여가지고 22%였던 목표를 38% 높였거든요. 근데 요구는 50%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요즘은 약간 바뀌는 분위기도 있는데. 자꾸 재생에너지를 하면 비용이 상승하고 뭐 전기 품질이 나빠지고 그럼 우리 사업을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좀 강하게 이렇게 좀 똘똘 뭉쳐서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러면은 아까 함정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코리아 리스크가 이제 디스카운트가 이제 그쪽에서 좀 강하게 그렇죠. 예,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준다라는 그런 그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양 캠페인? 문재인 정부에서 그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구체적인 안들을 이렇게 내놓을 때마다 경제계에서는 사실 되게 많이 저항하는 그런 좀 반대하고 우려 섞인 많은 멘트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정경련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탄소중립 계획이 뭐 급하게 추진되게 되면 일자리도 줄어들 거고 글로벌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진짜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작년에는 저희 출연했을 때 저희가 그 탄소국경세가 얼마만큼 우리나라의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한번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는 그럼 일자리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거냐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네. 저희 조사도 그렇고 다른 해외나 국내 다른 조사들 공통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전환을 하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막대하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긴 해요. 기존의 뭐 화력발전소를 한 기를 더 만든다 혹은 뭐 또 가동률을 높인다 그러면 연관된 그 일자리가 많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기 남해안에 풍력 해상풍력 단지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인프라도 깔아야지 뭐 납품 관계에 있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생태계가 생기니까 일자리의 순증분은 훨씬 더 이런 쪽에 더 커 있다라는 부분은 대부분 다 인정을 하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 페리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좀 그 정리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 연이어서 일자리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실제로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와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 연구를 그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정치경제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작년에 1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올해 3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2030년에 NDC죠. NDC를 40% 이상 달성을 하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GDP의 3%에서 4% 가까운 네. 규모의 재원을 투입을 했을 때 예. 그래서 2030년까지는 연간 78조 원 정도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예.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또 결과적으로 일자리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분석이 됐는데요. 이번에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에너지 효율이나 재생에너지 투자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연간 그 10년 동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요 9년 동안 일자리가 78만 개 이상 나올 거고 뭐 조림 사업이나 화석연료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경우 이런 수치들을 다 감안했을 때 최대 86만 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2020년 재작년에 한국 경제활동 인구 대비해서 한 3% 정도 되는 규모고
2020년에 고용노동부의 그 구직자들 수가 네. 390만 명 정도가 됐어요. 미국 기준으로? 한국 기준으로? 네네. 그러면 실제 이 창출되는 일자리 규모에 봤을 때 4분의 1 정도 되는 막대한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 뭐 사실 뭐 정부에 따라서 달라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기게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항상 이건 어떻게 보면 보는 앵글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논란이 없어야 되는 문제죠. 이 과학의 영역이잖아요. 이 부분은 딱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이터를 우리에 맞게 지금 이제 힘들게 만드신 건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풍력 태양광과 관련된 일자리가 네. 50만 개입니다. 상시 50만 개? 상시 일자리가. 예. 반면에 석탄, 천연가스, 원전 다 합쳐도 제 기억에는 아마 20만 명이 안 될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미 이제 한 뭐 거의 10년 가까이 검증된 것들이죠. 우리나라라고 아닐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반 기술이 수출에 굉장히 적합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수출에 그렇죠. 허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승수 효과가 더 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과학적으로 판단을 하면 그냥 답이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이제 탈원전이라는 것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이게 정치 쟁점화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또 받아서 동일하게 또 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와 과학은 어디 가고 정치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는 국민들이. 국민들이 지는 거고 국민들의 일자리 감소, 내가 먹고 살 것들의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 점은 좀 자기 정부에서는 다시 그런 과오를 좀 되풀이하지 않고 냉정하게 예, 냉정하게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좀 정책을 편화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하튼 이 일자리는 사실은 뭐 어떤 다른 걸로도 대체될 수 없는 그렇죠. 그 최후의 어떻게 보면 복지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기존 화석연료를 계속 쓰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이런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의 생태계를 만드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논문을 통해서 아마 후자가 훨씬 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많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글쎄요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링크드인 고용 트렌드 분석도 준비가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린피스 같은 경우 이제 국제 단체고 또 동시에 이제 밖에서 돌아가는 거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려 설득이 좀 더 생기니까. 찾아봤는데 제가 좀 놀란 게 뭐 링크드인은 다 아시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한 이직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프로필 그렇죠. 올려놓고 취업 사이트 예, 그 연락 오길 기다리는 저한테는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저 그래서 올려셨어요? 올려놨는데 예, 제가 아니 근데 그린피스는 네. 어떻게 하시고 예? 딴 데 가시려고 그래요? 아니 그건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요. 뭐 인생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급당황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거기서 올 초에 이것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녹색 일자리 쪽으로 어떻게 그 바뀌고 있는가를 정리를 해놨는데 네. 요렇게 분석을 좀 해놨더라고요. 미국의 경우를 같이 분석한 건데 이게 가로축은 얼마나 그러니까 좀 단기간 내 일자리가 늘어난 퍼센트를 얘기한 네. 보여주는 거고 세로축은 좀 중기적으로 지난 한 6년간 어떻게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맨 오른쪽 위쪽에 있는 그 칸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놓은 부분이 가장 이제 길게 봐도 짧게 봐도 빨리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인데 네. 그게 이제 풍력 터빈 기술자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컨설턴트가 제일 높고요. 네 그리고 그 좀 바깥으로 빠져 보면은 지속 가능성 뭐 매니저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안전 보건 전문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뭐 줄어드는 직종은 없고 이제 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거와 또 재밌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건 미국입니다. 예, 2018년도 1월부터 2021년도 7월까지에서
재생에너지와 환경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석유와 가스 일자리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고용률을 이게 항상 석유가스가 더 높다가 2019년 한 11월 기점으로 이제 두 개가 붙더니 2020년을 좀 지나면서 역전이 돼가지고 이게 상당히 갭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뭐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좀 모르겠지만 고유가다 보니까 뭐 약간 활성화될 수는 있는데 이게 그 내가 비슷한 뭐 공대던 전기를 다룰 수 있으면 예전에 석유가스가 이제 뭐 돈도 잘 주고 뭐 수요도 있고 하니까 많이 갔다면 네. 최근에는 좀 기피하는 성향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미래가 좀 안 보이니까 전통 산업으로 네네 그래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아예 시작할 때도 그쪽으로 가는 게 있어서 이거 매년 업데이트 될 건데 이렇게 지금 벌어진 거는 역전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한병화 의원도 뭐 말씀. 그 저걸 보면서 이제 제가 드는 그 생각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한 가장 큰 백그라운드가 네. 노조가 손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책의 대부분들이 다 노조가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도 안 부르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일론 머스크도 나 왜 미워하냐 맨날 이렇게 하다가 우리도 노조 설립하는 거 반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노조위원장들하고 바이든이 선거 직전에 다 만났어요. 특히 이제 제일 그 인원이 많은 미국 자동차 노조 UAW하고 네. 만나서 약속을 했죠. 앞으로 전환이 굉장히 빨리 일어날 것인데 그러니까 당신들이 만드는 내연기관차가 빨리 없어질 것이다. 나는 그런 네. 정책을 쓸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의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클린카에 대한 일자리를 대규모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해외 자동차 메이커도 들어와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지금 그게 작동이 되고 있죠. 그만큼 이 클린 산업, 탄소 중립 산업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그걸 성공시키지 못하면 나라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지금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는데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BBB 법안 같은 것들도 네네. 좀 정체돼 있고 하니까. 네. 어쨌든 그러나 트럼프 연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쇠퇴 국면은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시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막 5년간의 새 정부가 이제 막을 올리고 이제 출범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차기 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무엇이고 또 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약이라든지 뭐 준비되고 있는 정책을 이렇게 선별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내세웠던 기후 공약을 살펴보면 예. 2030년까지 석탄과 LNG 발전 요거를 합친 걸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 산업이라고 네. 하잖아요. 화석연료 비중을 기존 정부 목표랑 거의 비슷한 40에서 45%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기존 목표보다 좀 낮은 20에서 25%거든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되게 수출로 먹고 사는 제조 국가잖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9% 거의 40% 가까이 육박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못 미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독일은 훨씬 더 재생에너지를 지금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원래 2030년 기존 목표가 40%였는데 네. 그거를 이제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그 신호등 정부라고 하잖아요. 신호등 연장에서는 그걸 80%까지 늘려나가겠다. 예.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한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다른 뭐 해외 선진국들, 영국도 2024년까지는 석탄 발전소 다 폐쇄시키겠다. 프랑스는 뭐 원래 석탄 발전이 조금 비율이 낮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여기도 9%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선진국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화석연료를 계속 줄여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좀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보면 더 급한 나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출하는데 거기서 아리백 안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탄소 국경세니 이런 것들도 한국이 훨씬 더 현실의 그렇죠.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월등히 더 힘들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리백이나 아까 좀 더 확대되고 빨리 진행되는 탄소국경 조정세가 네.
기업들한테 이제 당장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좀 깨달아야 되는데, 네.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원전에 대한 얘기만 신정부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인수위를 통해서. 뭐, 다른 부분도 물론 이제 인수위 내부에서는 조율이 웬만큼 지금 뭐 완성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20% 선이 될 것 같아요. 20%? 예, 예. 원래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얘기했던 25% 근처는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원전 비율을 올리는 것으로 2030년 목표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사실 2030년에 대한민국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0% 달성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현재 뭐 이것저것 다 합쳐도 한 8% 정도 수준인데, 네.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풍력 태양광 설치량이 한 5에서 6기가 정도가 계속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워낙 태양광 설치가 많아서 한 4기가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다른 걸 조금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 뭐 약간 태양광은 조금 약간 좀 별로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 정부 인수위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이건 뭐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를 빨리 좀 정해줘야지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좀 하는 거고요. 아 근데 물론 아직은 뭐 정부 출범을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요. 예. 아직 뭐 정확한 건 없는데, 근데 이제 원전은 저도 뭐 원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뭐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문재인 정부처럼 판단할 수 있고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이 낮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전은 신설을 한다 하더라도 10년은 걸리고 그렇죠. 그렇죠? 수명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 4, 5년 정도는 걸려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내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탄소 감축을 하고 이 아리백을 하고 이런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은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요. 뭐 목표치는 뭐 높일 수는 있겠지만요. 네. 그래서 빨리 실질적으로 이 탄소 감축을 할 수 있는 풍력 태양광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정해줘서 그렇죠. 기업들한테 던지고 투자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뉴스. 통상은 정권 교체가 되면 그 전에 쭉 의지를 가지고 구현하던 어떤 정책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거나 없었던 일이 되는데, 사실 뭐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해외하고의 이런 밀접한 교역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나라 입장에선 전 세계의 흐름에 발을 맞춰야 되는 당연하죠. 그런 네. 운명인데 그게 어떻게 될까 한번 그 예상을 해볼까요? 공약 관련해서 하나 좀 긍정적으로 본,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긍정적으로 네.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예상 못했었는데 2035년까지 이제 내연기관차 네. 판매를 금지시키겠다라고 네. 그게 유럽하고 미국이 그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당선인 공약인가요? 네, 당선인 공약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2040년이었어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2030년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 정도면 저희가 약간 히딩크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을 해외 기관에 맡기는데 네. 그 이번에는 캠브리지 이코노메틱스라는 그 영국에 있는 기관에 한번 맡겨봤어요. 그 예. 우리나라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2030년에 하거나 35년에 하면 어떤 영향이 있느냐. GDP 면에서 고용에서 뭐 석유 수입량 이런 면에서 뭐 네. 동시에 온실가스도 분명히 보지만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소개는 안 할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2030년에 판매 중단을 이렇게 한다면 네. GDP는 한 0.2% 정도 오를 수 있다. 0.2. 예, 그리고 35년에 한다면 약 2030년 기준 0.1% 정도 오르고, 고용이 보통 다 이제 줄어든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는 단순하고 뭐 이런저런 네. 부품이 적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자동차 제조업을 보면은 줄어드는 건 맞는데 네. 그 전기차가 가격이 내려가고 충전비가 싼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그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 다른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서비스나 이쪽에서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요즘 같이 배터리 가격이 막 상승할 때는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락세를 타다가 지금 잠깐 주춤한 거라서 다시 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2050년 같은 경우도 고용으로 따지면은 30년에 중단했을 경우에 5만 9천 개 일자리가 그렇군요. 생기고.
35년에 하신 게 5만 7천 개가 생기고 석유 수입량이 한 40%씩 줄 수 있다고 나옵니다. 둘 다 시나리오에서. 네. 그래서 사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석유 수입량을 40% 줄 수 있다면 이거는 그 돈 갖다가 한국에서 쓰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뭐 신과 함께 경쟁하지는 않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뭐 제목을 예, 그 지식 채널이라고 영어 G자에 식 채널 해서 거기서 이제 한의원님도 한번 나오셨었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트렌드나 뭐 기타 환경 얘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아, 이거 게임하는 채널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렇게 비슷하게 들려가지고 제가 네. 이거 표절처럼 보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네. 하여튼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린 할 때 그 G자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 보고서가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저게 이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마 분석 대상이 아닐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절반은 우리나라가 한 100, 한 5, 60만 대 차를 파니까 그렇죠. 절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용이 돼 있지만 예. 그보다 더 큰 한 200만 대 이상은 수출용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수출용 차가 다 이제 막히잖아요. 다 내연기관 차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예, 분석은 안 했는데 몇 줄은 들어가 있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가 내연기관 위주로 계속 간다면 네. 해외 시장 변화에 따라서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럼, 예. 예, 반대로 좀 강력하게 전기차로 가서 한국은 전기차 잘 만들고 많이 잘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수출에서 플러스가 그러니까. 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성적인 아니, 사실 유럽 통계를 보니까 지금 환경 문제 가장 그 기치를 그 두높이 든 데가 유럽들 아닙니까? 유럽의 현대 기아차 합산 점유율이 9.8%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네. 앞으로 이제 이 신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네.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는 쪽으로 다 시스템이 바뀝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전기차가 앞으로 상당 부분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노조가 또 달려있기 때문에 노조의 동의 없이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예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고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는 그래서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정책 기반자들이. 우리 양 캠페인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네. 그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할 건가 네.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에너지 효율성도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전기를 생산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가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줄일 건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논의도 사실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전기차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건물의 냉난방 부분 네. 그리고 산업이나 전력에서 그 낭비되는 에너지들을 어떻게 또 절감할 건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너지 효율을 잡는 게 가장 친환경적이고 제 경제적인 제일 일의 에너지원이다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예. 요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말을 이어서 한번 드리면 네. 우리나라는 모든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에너지 효율을 잡으려면 모든 거라고 에너지 가격이 정상화돼야 되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전력 요금이 정상화돼야 돼요. 싼 요금을 쓰는데 그 원자재 안 올려주도 왜 효율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예, 모든 이 기반들이 그래서 근데 이건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서 그냥 늦어도 처음부터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이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안 할 수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문제지. 그런데 네. 거기다 한 가지는 하면 좋은 게 있는 게 그 네. 해외로 자꾸 나가는 돈이 네. 물론 우리나라 석유를 가져와서 가공해서 판매하면서 뭐 이득도 보고 하지만 나갈 돈을 일단 안에서 한번 이렇게 가지고 있고 물론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하면 사실 장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온실가스,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국에서 오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뭐 지나가면서 버스가 부응할 때 내가 맡은 거는 저 버스가 내는 거지 중국에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바꿀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태양광 발전소? 네네. 저는 좀 뭐 실천 차원 등등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디다? 뭐 전국에 곳곳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시네. 충청도, 경상남도,
강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 아시면 요즘 전기값이 이제 원자재가 비싸졌잖아요. 네. 천연가스 전기가 그 S&P라고 하는데 250원 정도 하거든요. 네. 제가 공급하는 게 200원 밑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가스값이나 석유값이 계속 간다고 그러면 국내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게 더 싸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건 바뀔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어서 예. 또 말씀드리면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실 건데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풍력과 태양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많은 주민들이 반대부터 일단 많이 하세요. 뭐 바다에 심지어 꼰다면 어민들이 가서 뭐 하시고 거기 안 잡힌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우리 집 옆에 그런 게 들어오기 싫다 이런 마음은 이해하는데 좀 생각을 약간 바꿔보시면 내가 사는 집 앞에 유정이 발견됐어요. 기름 유정. 천연가스 맥이 발견됐네요. 좋아하시겠습니까? 나빠하시겠습니까? 내 땅 아니면 뭐 좋아할 일 있나? 아니, 내 땅에서 뭐, 발견됐으면 네, 뭐 대박이지. 내 땅이죠. 내 땅. 내 땅이고 뭐. 내가 사는 바다고 충분히 내가 권리가 있는 거고 다르겠죠. 그죠? 근데 똑같아요. 풍력과 태양광이 유정하고 뭐가 다릅니까? 천연가스랑. 전기 나온다. 어떤 전력을 생산하는 거고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래. 우리가 세이브하는 거고 내 땅에서 나면 내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마음이 많이 바뀔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강해요. 우리나라는. 좀 그래서 기업분들도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데이터를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 그거 다 안 된다고 해서 풍력 태양광 비중이 낮으면 낮은 국가일수록 지금 이 큰 에너지 상승기에 이게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단 그렇죠. 말이죠. 러시아발 이슈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급 여력이 큰 러시아를 건드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하고 결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네요. 예, 산 넘어 산입니다. 빨리 화석 연료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예, 뭐 탄소 뭐 이런 거 빼고 뭐 환경 이런 이슈를 빼고 먹고 사는데 제일 그러니까. 예, 아 그래도 그린피스 왔으니까 그것도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 그걸 빼더라도 빼더라도 하는 게 맞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고용 관련해서 하나 말씀 더 드리자면. 그 페리 보고서라고 저희가 일자리 보고서 거기서도 재밌는 그 수치가 하나 나오는데 네. 전기차 생산 한 대당 그 고용을 뭐 6.9인가로 잡으면 내연기관이 한 7.8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차이가 미미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는데 뭐 오늘 아침에 최고 실적을 낸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고용 인원이 작년 말 기준으로 9만 9천 명이거든요. 9만, 전 세계. 네, 근데 차 만드는 거는 작년에 100만 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전기차는 고용이 안 돼, 태양광 풍력은 뭐 우리나라에서 안 돼. 그게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의 발목을 아주 제대로 잡아서 꼬꾸라트릴 수 있는 좀 잘못된 인식.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네, 네, 굉장히 강한. 물론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은. 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업종에 안 계신 분들도 광범위하게 이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정말 제가 그린피스 나와가지고 온실가스 얘기는 하지도 않고 GDP랑 일자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더 급선무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그걸 신경을 더 쓰시니까 근데 이제 좋은 거는 그걸 했을 때 네. 온실가스도 줄어드니까 저희는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뭐 서울 가면 되는 거니까요. 캠페인원님 저희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뭐 다른 나라 사람도 그러겠지만 뭔가 새로운 거 특별한 기술이 나오면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SMR, 뭐 CCUS 이런 좀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연구가 필요한 네. 분야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많지가 않잖아요. 온실가스를 빠르게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손 안에 쥐고 있는 선택지들을 잘 추려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네. 게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안들이 사실 현실적인 대안들이지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방안들을 네. 말씀드리는 건 당연하겠죠. 아니죠. 네. 네. 근데 방법을 찾을 필요도 없는 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정말 기업분들하고 가끔 이제 교류를 해보면 핵융합 같은 경우는 핵융합 연구하시는 분들도 2050년 전에는 상용화 어렵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나라 산자부 로드맵이 그래요. 그런데 태양광 풍력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핵융합으로 우린 돌파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아니 그거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 2050년에 그 자리에 있는가.
아, 이게 산자부 로드맵에 좀 긍정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2050년에 네. 상용화 목표, 그게 네. 목표거든요. 네. 어쨌든 그린피스를 비롯한 국제적인 어떤 환경 단체들 그리고 우리 한병화 위원 같은 이제 뜨디는 애널리스트들이 벌써 10여 년, 20년 전부터 계속 지구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그게 사실 지구 사용 방법이라는 게 우리만 쓴다가 갈 것 같으면 연없이 우리도 한번 써보겠어요. 근데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들도 그들의 후손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지구촌이고 또 지구촌에 우리 인간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동물, 식물, 또 곤충 이런 데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직전 2년 이상 정말 힘들게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지금 코로나로 인한 2년간의 사망자 수가 거의 110만 명에 육박하는데 어느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건국 이래로 남북전쟁을 비롯한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다 합쳐서 전사자가 14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루에 몇백 명씩 죽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 유사 역사 이래로 전쟁을 통해서 사망한 인구보다 지금 2, 3년 동안에 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야, 그래서 우리가 참 엄청난 2년을 지냈구나라는 생각을 네? 소름 끼칠 정도로 하게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를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지구촌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영구히 살아가야 될 터전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조금의 유불리 이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 큰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먼저 하는 것이 어쩌면 부강한 나라가 되는 첩경이다 이런 생각들을 세 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마지막으로 활동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의지 같은 걸 좀 들어보면서 세 분과의 대화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린피스는 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문제 해결 못하면 네. 뭐 다른 거 잘 지켜도 그게 또 결국 망가지게 되는 거라서 어떤 경제 관점에서 아무튼 뭐 뭐가 됐던 간에 그러니까 좀 최신 해외 정보와 검증된 걸 기반으로 계속 뭐 신정부한테도 계속 건의도 하고 또 대중적으로 알리기 노력을 많이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 잘 예, 그 봐주시고 지식 채널입니다. 지식 채널. 삼포라 경쟁은 안 되는 규모로 제가 유지할게요. 제가 너무 커지면 좀 위협 느끼실 거니까. 그래서 그린피스에서 하는 채널이죠? 네, 그린피스에서 하는 채널로 한번 좀 와서 주기 좀 종종 정보 한번 네. 접해주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는 어떤 채널이라도 좋은 채널은 적극 홍보해드리거든요. 네. 네. 3%를 능가할 채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면 채널. 예, 리미트 해제하고 그럼 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리미트 해제하고. 해제하세요. 자, 양 캠페인은?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누구보다도 정부랑 기업이 사실 그렇죠. 제일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정부와 기업이 더 그래요. 앞장서서 변화할 알겠습니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병화 의원도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의 팁이랄까요? 뭐 그런 거 한 말씀 마지막으로 주시죠. 뭐 그 투자하시는데 아주 가장 큰 리스크가 제일 큰 리스크가 기업들한테 사실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한테 굉장히 잘 대처하는 기업들을 이제 찾는 눈을 길러야 되겠죠.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일 큰 뭐 재련 회사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요즘 사상 최고 주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죠. 네, 하고 있죠. 그 회사가 바뀐 이유가 이제 그 후계자가 승계를 하면서 탄소 감축, 그린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기차 모든 밸류체인에 대해서 소재 사업에 지금 진출을 했고 호주에서는 제련소를 갖다가 수소로 지금 에너지를 치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호주의 재생에너지 회사를 인수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제 본업인 재련업까지 네.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익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회사를 사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같은 안 좋은 장에도 아주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찾아야 되고 또 그런 회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잘 굴러가야 되고 네. 글로벌 정책에 여러분들이 많은 또 정보를 그래. 접하셔야 되고 그럴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아무리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봐도 방법은 전 세계의 탄소를 감축하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우리 김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법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디예요? 네? 어디예요? 아, 그건 뭐 제가 다음에 보여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화 위원의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거기가 어딘지 그 주식을 사라는 말씀 아니에요. 많이 올랐으니까 또 2번, 3번 타자도 계속 네. 좀 발굴해서 우리 3프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린피스에서 오신 두 분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과 함께 한국에너지 대전환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환절기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코로나 안 걸리시는 게 좋습니다. 걸린 저의 입장에서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음번 신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